사실 이쪽 여기 이 라인이 쭉 냉이가 엄청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 편의상 리모델링 하면서 편의상 여기를 포장을 해버렸더니 냉이 개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. 네. 근데 그래도 요만큼만 캐도 오늘 먹을 만큼의 양은 나와요. 이게 겨울에 겨울을 딱 이겨낸 냉이. 지금 2월달 되면은, 아 지금 3월이구나 벌써. 3월 되면은 꽃이 금방 펴버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딱 먹기 좋은, 지금이 딱 그 좋을 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뿌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좀 뿌리가 실하네. 이게 뿌리가 실한 게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요. 다 돌받쳐가지고, 아니 왜? 이게 하늘이 지어준 농사. 이게 제가 좋아하는 농사.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현이가 적응을 잘 했으니까 며칠 만에 그냥 적응을 잘 해가지고, 아이고 이놈은 벌써 꽃이 필라온다.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실한 놈으로다가 뭐 많이는 안 캐고 그냥 적당히 먹을 것만. 왜 니네 냉이는 먹지 마라. 이거 우리 먹을 거니까. 도구가 이게 영 시원찮네. 한 개 키고 시원찮. 우리 박아야겠다. 돌이 많아서. 아니야 이거 너 그거 먹으면 마. 너 이거 먹으려고 왔지. 아니 저리 가. 너 노리지 마라. 이거 우리 저녁 때 먹을 거다. 왜 그래?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은데? 금방 캐요 이거. 뭐 이게 씻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캐는 것은 한 끼 먹을 분량은 뭐 금방 캡니다. 근데 냉이가 있고 또 나순개라는 게 있어요. 아니 냉이가 나순개 지친개라는 게 있는데 냉이하고는 좀 다르죠. 색깔이 뒤에가 희뜨개요, 희뜨개. 좀 박아야지. 아이고 끊어져 버렸네. 아이씨, 아까라.
이 뿌리가 더 약인데. 하여튼 어설퍼. 아이고.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어설픈 것 같아.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굵어가지고. 봄에는 아무래도 이런 걸 먹어줘야죠. 뿌리만 먹어도 돼, 뿌리만 먹어. 자, 오늘 먹을 냉이는 다 캤습니다. 이 정도면은 뭐 한 끼 먹는데 지장 없겠죠? 근데 한 군데 좀 더 캐볼까? 아, 이쪽 수가 있구나. 큰 거 몇 개만 뿌리 실한 걸로다가.
이만큼이면 충분해요. 예. 그리고 이게 막 그, 이, 보면,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 놈들은 이렇게 푸른빛이 많이 돌고, 그리고 추운 데서 땅에 딱 붙어서 자란 놈들은 이렇게 어두운 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색깔이 많이 돌아요. 네, 저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. 맛있어요. 그리고 이건 빡빡 문대서 씻으면은 이런 거 저절로 떨어져요. 이런 거. 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